시각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소리를 자막으로 적거나 상황을 말로 표현해주는 영화를 배리어프리 영화라고 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막상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다음 주부터 광주에서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열립니다. 영화제 운영 담당자인 윤수환 사회적기업 필름에이지 대표를 이미지 뉴스리포터가 만나고 왔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배리어프리 영화제를 운영하시는 곳에 대해서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필름에이지 어떤 곳인가요? 저희 필름에이지는 이제 2012년도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필름에이지는 영화 제작, 그리고 마을 영화 제작, 그리고 영화 교육, 영화 상영 등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고요. 지역의 영화 감독들과 영화 감독 지망생들이 함께 만든 사회적 기업입니다. 광주에서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올해 처음 열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에 이제 배리어프리 영화제는 시작되었고요. 이제 그 이전에는 그 단발적으로 이제 이벤트성으로 이제 상영회 형태로 배리어프리 상영회가 있었는데 작년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는 이제 좀 더 확장해가지고 배리어프리 영화제를 2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발성이기는 하지만 배리어프리 영화가 상영이 된 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화제를 운영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상영회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준비 기간도 짧습니다. 근데 이 영화제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도 길고 홍보 기간도 길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장애인 인권 개선이라든지 시민들의 장애인 인식 개선이 이제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영화제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성 그리고 공익적인 효과 면에서 영화제를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 영화제에서는 어떤 영화를 볼 수 있습니까? 일단 개막작으로 택시 운전사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빌리 엘리엇, 그리고 I Can Speak, 너의 이름은 그리고 이제 폐막작으로 달팽이의 별이라는 작품을 선정했는데 저희가 극영화, 다큐, 애니메이션을 골고루 또 선정하고 해외 영화하고 국내 영화를 잘 이제 섞어서 이렇게 대중적인 영화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리어프리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 이 영화제가 열리는지 안내를 해주시죠. 배리어프리 영화제는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광주 과학기술원 오룡관 1층에서 상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제에서는 이제 영화 상영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인식 개선 체험들도 하고 있는데요. 안대를 끼고 이 화면에서 영화를 한 10분 정도 관람을 하시고 이제 안대를 벗고 보시는 그러한 어떤 체험 활동도 하니까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영화제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